오늘의 말씀 레위기 1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3절에서 11절까지 160페이지 레위기 11장 3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3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바위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인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하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아멘. 광주시 쌍용동에 위치한 소명중앙교회 우리 김대숙 목사님께서 11시 3시의 제목은 음식물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회 강남교회 조호순 권사님 금식하며 금식을 통하여 내 매인데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기도 내 안에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회복 이건종 집사님 이강학 권사님, 이수연 집사님, 송장식, 화도, 예수로교회, 이영숙 선생님, 윤영자 권사님, 서울 평강교회, 본인 이름은 안 쓰고 교회만 썼어요. 이 김명옥, 강기남, 예우림교회 강기남, 김은영 권사님, 박미애 전사님, 홍성식, 최인숙, 태계원 중앙교회 심재우 안수집사 태계원 중앙교회 임유진 성도님 태계원 중앙교회 임민숙 권사님 태계원 중앙교회 김연수 함께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참 좋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찾으러 왔습니다. 한 사람도 거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소원대로 될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예수 예수 믿음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저희 친구 목사님들 몇 사람 왔는데 싸가지가 있어서 맨 앞에들 앉았어. 박수 한번 쳐줘. 내가 뒤에 앉지 마라 그랬어. 기왕이 은혜 받으려면 앞에 앉아야지. 자, 한번 도전합시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제발 은혜 좀 받으시오. 별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큰 소리를 제발 은혜 좀 받으시오. 네, 성도는 은혜 먹고 살아요. 은혜 떨어지면 목사, 장로도 다 마귀짓해요. 은혜 받으면 초신자도 능력 있게 살아요.
이 시간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 나의 소망 나의 소망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영원토록 내 기쁨 넘치네. 여러분, 음식물을 통해서 주는 레이기의 위대한 교훈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잘 새겨봐요. 그 구약에는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요새 안 먹는 사람 손들어 봐. 바울은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고 그랬죠. 지금 시대는 의학이 발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여러분 얼굴에 종기만 나도 돼지고기 먹지 마라고 그랬죠. 그 기름이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먹지 말라 한 것은 뭔가 몸에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발달하고 의학이 또 모든 걸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고. 그런데 왜 레위기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어야 되냐고.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듯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이거 쓸데없는 말씀에 하나도 버릴 게 없어 하나님 말씀. 먼저 음식의 교훈 중에 첫 번째 원리는 굽이 갈라진 건 거룩한 거예요.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건 부정한 거예요. 그렇게 써 있잖아. 굽이 갈라진 게 거룩이야. 이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는 삶에 적용을 해야 돼. 똑같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굽이 갈라진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다 내 날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날을 구별해. 세상 사람들은 다 지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 것 십일조 구별해. 우리가 하나님 걸 구별할 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망과 멸망과 심판과 지옥에서 구별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자체가 구별된 무리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단어가 구별된 무리야.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다 내 게 아니야. 하나님 거 내 걸 구별할 줄 알아. 이게 구별이 거룩이에요. 인생을 확실하게 비참하게 살려면요 예수를 절반만 믿으면 돼. 예수를 절반만 믿으면 믿자니 고생이고 안 믿자니 두렵고 믿어도 되는 일도 없고 양심은 찢기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비웃어.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하늘문이 열려지고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붙잡는 일마다 열려지게 돼 있지. 옆에 사람 보고 너 언제까지 양다리 걸칠래 한번 해봐. 찔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신앙의 원리는 구별이야. 구별. 조치원에 있는 교회인데 조치원이라고 있어요. 한 교인들이 한 40명 모이는 시골 교회인데 여전도 회장하고 총무가
주일날 제주도를 간다는 거야. 마을 친목계 마을 사람들하고 개를 들어가지고 제주도를 가는데 주일날 끼어서 가는 거야, 주말에. 그러니까 40명 모이는 게 여전도 회장하고 총무면 그래도 기둥 인물들인데 주일날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주일날 어디 가냐고. 회장하고 총무가 갔어. 우리 안 가면 욕먹는다고. 우리 안 가면 뭐 한다고? 욕먹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못 간다고 한다고. 욕먹는다고 갔어요, 제주도를. 한 주간 갔다 와서 도리깨질 하면서 다시는 주일 껴서 안 간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한 주간 내내 비만 왔대. 제주도를 갔는데 한 주간 내내 뭐요? 비만 왔대, 비만. 그런데 주일날 의견을 모았대. 굴에 가자고. 비가 와도 굴은 괜찮다고. 제주도 가면 굴이 있어요. 무슨 만장굴, 뭐 무슨 굴이 있다고. 굴에 갔는데 제주도 관광객이 다 굴러 왔대. 계속 기다리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다가 또 사고 나서, 교통사고 나서 빗길에 부닥쳐가지고 차가 온 비 다 맞고 하루 종일 비 맞고 떠났대. 밤늦게까지. 다시는 주일날 안 가겠다고. 1년이 지났어. 마을 친목계에서 대청 때문에 뱃놀이 간다고. 대청 때문에 뱃놀이 간다고. 아니, 다시는 주일날 안 가기로 했잖냐. 오늘은 날도 좋고 가까운 데라 괜찮다고 새벽 예배까지 와서 드리면 되지 않냐고. 새벽 예배 드리고 갔어. 날도 좋고 가까운 데라고. 가가지고 안 왔어. 가가지고 안 왔다고. 일곱 여자가 빠져 죽었어. 일곱 여자가 그 이후로 여러분 확인해 봐요. 대청 때문에 뱃놀이가 없어졌어. 그 사고로. 그런데요,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시신을 찾는데 비용을 많이 줘야 된대요. 잠수부들이 그 이틀 동안에 수색을 해가지고 두 사람만 빼고 다 찾았어. 두 사람을 못 찾았어. 누구를 못 찾냐? 회장하고 총무를 못 찾아. 잠수부들이 그러더래. 한 군데만 빼놓고 다 뒤졌다고. 대청 때문에. 그 많은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그 한 군데는 어디냐면 물이 도는 데래. 그런데 사고 현장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기까지는 시신이 빨려 들어갈 리가 없대. 근데 거기를 찾으려면 수당을, 생명 수당을 두 배로 달라고. 물이 돌고 위험하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회의를 했대. 하루 더 찾을 거냐? 포기하고 갈 거냐? 결론, 하루 더 찾자. 한이 된다, 못 찾으면. 그래서 생명 수당을 두 배로 주고 그 물이 도는데 사고 지점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졌지만 혹시나 거기까지 뒤졌는데 시신 두 구를 끌어올렸어. 퉁퉁 부어가지고 그냥 그 추한 모습으로 시신을 분별 못할 정도로 옷 보고 하는 거야. 끌어올렸는데 그 안 믿는 잠수부들이 그러더래. 이 저주받은 시신을 가져가라고.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었을 거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이, 제가 집회를 갔는데 그 당시 그 목사님 말씀이 울면서, 하나님 손에 안 보더래. 왜? 안 믿는 남편 가족들이 하나님 두렵다고 주일날 교회 나오더래. 동네 사람들도 그러고. 왜 죽은지 알아.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시오.
들어와도 초혈은 하나님의 날이다. 구별된 것이 거룩이에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이건 물에 술탄듯 술에 물탄듯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결단을 추구합니다. 촉구합니다. 다시 옆에 사람 인사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신나게 고도라 하신. 더 신나게. 그만. 브레이크도 안 잡혀. 지금 정신을 못 차려.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구경하고 갈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말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결단하고. 구별할 때 성도야. 성도가 구별된 물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 뭔가 표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남의 간증이나 듣고 위로받고 가지 말고 결단해야 돼. 찬송을 불러도 제대로 불러. 다시. 갈 길을 밝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고도라 하시네.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소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하늘에 계신 저 예수를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안수 집사가 주일날 시험 들어갔고 낚시 갔어. 안수 집사가 교회 이름을 말하고 싶은데 참고야 지금. 여러분 이름 되면 아는 교회인데 강남에 있는데 주일날 어디 갔다고? 낚시 가서 빠져 죽었어.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 권사님이야. 그 교회 아들이 안수집사인데 시험 들어서 딱 그 목사님이 날더러 장례식 치르면서 그랬대. 안수집사라는 소리 하지 말자고. 창피하잖아. 주일날 낚시 가서 빠져 죽은 거 친구들도 다 아는데 집사라는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묻어버리자고 그랬대. 장로 아들인데도 주의 주었대.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생각했어. 하나님도 창피해서 천국에서 안 받아줄 거야. 창피해서.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 우리가 구별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구별해내는 거야. 우리가 십일조 하나도 제대로 구별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창피해. 우리가 하나님 것을 구별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구별해서
곤충이 먹지 못하게 막아준다고 그랬잖아. 손해로 나가는 거 막아주시고 다 지켜줄 텐데 결단하지 못하니까 다 마귀한테 뺏기고 나서 울지 말고 하나님 내가 구별할 줄 알게 하소서. 익산에 동산교회라는 데 집회를 갔더니 강대상에 크게 써놨더라도 굶어도 11조 쓰러져도 새벽기도 막 이렇게 써놨는데 겁이 덜컥 날 정도로 무섭더라고. 멋있더라고. 믿으려면 바로 믿읍시다. 구별할 줄 아는 게 성도예요. 구별.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식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새김질하는 건 먹어야 돼. 돼지는 처먹을 줄만 알고 새김질을 안 하니까 부정한 거야. 굽은 갈라졌어도 새김질을 못하면 소용없어. 굽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새김질까지 해야 돼. 새김질. 손은 새김질을 해. 대새김질. 그래 안 그래? 식탁에 풀을 깔을 꼴을 뜯어 먹고 앉아가지고 버금내 감면서 맷돌질 하듯이 입에 그런 거 보셨죠? 손은 새김질해. 옆에 사람한테 너는 새김질 하니? 물어봐. 여러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었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 그 당시에는 큰 사건이야.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 주님, 그 사람들은 무슨 죄 때문에 죽었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누구 죄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 죄 때문이다? 부모 죄야, 아들 죄야, 저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4절 한번 펴봐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봐. 누가복음 13장 찾았어요? 4절 5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다시 맞춰서 시작. 계속.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강대상을 이렇게 쳤어요. 여러분 치는 거 대신 치는 거예요. 여기 보라고. 안 쳐다보는 두 사람 때문에 여기 친 거라니까. 이렇게 치는 건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너 때린 거야. 한번 해봐. 정신 차리라고. 왜 저 미루나무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미루나무가 무슨 죄 때문이에요가 아니야. 너 회개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교만해서는 안 돼요. 전 세계에 지금 전쟁들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많은 학자들은 가장 전쟁의 위험 단위가 위험 화약고가 한국인 거 알아. 저 윗동네 애들은 날마다 핵무기나 만들고 쏘아대고. 그런데 꽁뚱한 곳이 터져서 지금 막 전쟁을 하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이에요? 정신 차려라. 너희가 맞을 거 하나님이 대신 때려주고 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왜 나와 상관없는데 저 목사는 저렇게 열렬하게 지금 주일 지나 주일날 5번 설교에 제가요 토요일까지 기도 행전하면서 한 7, 8번 설교해요. 여기 증인들이 왔잖아. 증인들 토요일까지 같이 목이 갔어요.
근데 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너 들으라고 한다. 남의 말로 받지 말고 이 말씀이 왜 내게 들려주실까?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계속 전쟁을 하고 있을까? 남의 말로 듣지 말고. 왜 태풍 산산이라고 하는 건 일본을 아작내고 지나갈까? 우리가 맞아야 될 것 같아. 한 번쯤 남의 말로 듣지 말고 내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새김질이야. 이 새김질 안 하는 것들 보세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뭐 한 40년 전에 받았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80, 한 3, 4년 무렵인데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될 그때 동아일보에, 동아일보 여기 동아일보 기자가 와 있는데 동아일보에 사회면에 뭐라고 나온 줄 알아? 목사 벼락 맞아 죽다. 조만하게 목사 벼락 맞아 죽다. 아니 난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거룩한 사명, 거룩한 종이 막 그런 어떤 감동이 있는데 목사 벼락. 내가 그 기사를 추적조사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니까 들어보시오. 그 당시에 벼락 맞아 죽은 사람 진짜 맞는지 찾으러 갔어요. 해남이라고, 전라남도 해남 하원면이라고 하는 데까지. 그 사람이 김동선 목사, 벼락 맞아 죽은 목사 추적하러 다녔어요 제가.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죽었으니까 이름 대도 괜찮겠지.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 해남이라고 하는 그 시골교회에서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철야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수요일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신실한 청년으로 그 교회에서 자랐어요. 목사님의 모든 설교를 다 기록을 해요. 모든 설교를 다 기록. 두 달에 한 번씩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 오늘 설교한 것은 3년 전 둘째 주간에 한 겁니다. 오늘 박집산에서 설교한 것은 3주 전에 채집산에서 설교한 걸 왜 똑같이 하십니까? 목사님은 새 밥을 지어서 따뜻한 밥으로 먹여야지 왜 찬밥 먹이고 또 뒤집어 퍼서 다시. 이 김동섭이라는 청년이 두 달에 한 번씩 목사님 찾아가서 오늘 설교는 언제? 연세 드신 목사님이 진절머리를 느끼는 거야. 진절. 내가 목사 되면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새 밥을 해서 따뜻하게 성도들을 먹여야지. 이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신학교 나와서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 부목사로 학생들을 데리고, 목사 안수 받자마자 부목사로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 강가로 수련회를 갔는데 벼락이 치니까 애 둘을 데리고 나무 밑으로 피했는데 애 둘은 살고 그 목사만 죽었어. 그 텐트 치고 설교하려다 설교도 못하고 하나님이 안 세우더라고. 그렇게 갔어. 그 기사 추적하고 내가 깨달은 바가 많아. 우리는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에 회개했다는 걸 잘 알아. 다구는 소리도 하나님 회개 소리로 들려지면 살아. 근데 목사가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 저건 나 까는 소리, 나 치는 소리, 사람 소리로 들어. 이러니 마귀가 왕 노릇하지. 새김질하세요. 내 말씀으로 안 받아. 여러분,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좋겠어. 내 말씀으로 받고. 왜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실까?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경고를 할까?
어떤 지시를 할까? 내 말씀이 뜨겁게 회개를 시킬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지식으로 받고 남의 말로 받고 안 받아들여.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새김질하지 않으면 부정한 거예요. 스펄촌 목사님은 설교의 왕자라고 알려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설교를 잘한 사람은 스펄촌 목사였어요. 스펄촌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면 5분도 안 돼서 스펄촌 목사의 모습은 안 보이고 보혈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주님의 형상이 보였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그 스펄촌 목사님은 자기네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설교를 1000번 했대요. 알아들어요? 자기네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설교를 1000번 했다고. 그분의 사상이 뭔지 알아요? 그 말씀을 행할 때까지 한.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66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 평생에 듣고. 근데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이 놀랍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배 아플 때 읽을 때하고 머리 아플 때 읽을 때하고 느낌이 틀려. 잘 나갈 때 읽을 때하고 어려울 때 읽을 때하고 느낌이 틀려. 경험을 해봤어야 아멘이 나오는데, 이게 다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의 깊이가 각도가 틀려. 이 말씀을 새김질할 수 있게 하소서.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지금 37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잡혀가가지고 경기도 광주 내려간 지 벌써 37년. 우리 교회만, 그 전에도 또 다른 교회 있었습니다만. 와, 제가 저희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고 비닐하우스를 치고 개척을 했다고요, 교회를. 남의 땅을 도지로 빌려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치고 십자가를 딱 걸었거든요. 오토바이 탄 사람이 등장합니다. 브롱 오토바이 소리가 나서 나갔더니 그 비닐하우스에서 안에 공사, 마감 공사하다 나가보니까 오토바이 헬멧을 쓴 사람이 오토바이 헬멧을 벗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게, 여기 뭐 하는 거냐고 그래요. 아, 보면 모르냐고, 십자가. 여기 교회 할 거라고. 그랬더니 날더러 빨리 도망가래요. 밑도 끝도 없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여기에 37살 먹은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데, 워낙 키가 크고 힘이 세서 나 같은 건 한 손으로 던져버린대. 그 무시무시한 여자가 교회가 네 번 이 동네에 섰는데 다 쫓아냈다. 몇 번 섰다고? 네 번 섰는데 다 쫓아냈다. 황망하게 하는 소리가. 첫 번째 목사님은 들것에 실려 나갔는데 아직도 의식을 못 찾고 있다. 두 번째 목사님은 앰뷸런스에 실려갔는데 다리가 불구자가 됐다. 불구. 세 번째가 자기래. 자기는 도망가서 양벌리라고 하는 쪽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대. 다른 데로 가서. 그리고 네 번째 목사님도 들것에 실려 나간, 모른대. 내가 다섯 번째. 그 귀신 들린 여자 오기 전에 빨리 철수하고 도망가려는 거야, 날더러.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오토바이 타고 가버려. 내가 별 미친 사람 다 봤네. 그걸 개의치 않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출현한 거예요. 와, 세상에. 부엌 칼도 그렇게 큰 칼, 소 잡는 칼 같아. 그 칼을 들고
거구가 나타나는 목소리가요. 마이크 안 돼도 동네가 찌렁찌렁 울 정도 어마무시한 소리로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욕을 잘하지? 흉내낼 수 없는 더러운 욕을 하면서 목사 새끼 나와 죽일 거야 하고 오는 거야. 그때 이제 교인은 아무도 없었고 원래 없으니까 남자 전도사 한 사람 있었어요. 이 친구하고 둘이 강대상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무시무시한 여자가 출연한 거예요. 목사 새끼 나와 하고 욕을 하면서 돌아가지고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먼저 두 바퀴를 돌고 들어오더라고. 몇 바퀴? 그냥 돈 게 아니라 이 무시무시한 칼로 비닐하우스 교회를 푹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뚫려 안 뚫려. 더군다나 비닐하우스 하얀 카시미롱을 씌우고 보온덮개 씌우고 카시미롱을 씌우고 걔 잘 해놨어요. 그래도 뚫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푹 하고 나오는데 내 눈에는 칼밖에 안 보여. 칼 따라 도는 거야. 한 바퀴 돌더니 두 바퀴째 다시 돌더라고.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 한 친구가 바다다닥 소리가 나서 보니까 신발도 안 신고 달아나 버리더라. 진짜 그 친구 의리 없더만. 아니 나도 좀 데리고 가든지. 신발도 안 신고 달아나 버리는. 동작이 그렇게 빠른지 몰라서 그 박승이 말이야. 와. 두 바퀴를 돌더니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문 와꾸째 뽑아서 던져버려. 제법 큰 문 와꾸 갖다가 이렇게 양쪽 문으로 달아놨거든. 진짜 삼손이 따로 없더만. 문을 아구째 빼서 던져버리더니 칼을 이렇게 들고 목사 새끼 나와 하고 오는데 겁이 날까 안 날까. 일본 쓰나미 막 해가지고 막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그 공포스러운 장면, 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야 내가요 야 너 거기서 하고 소리 질렀거든요. 문제는 목소리가 안 나와. 목소리가 안 났다. 두 발짝 앞에 오더니 서더라고요. 서는데 손이 벌어지면서 그 무시무시한 칼날이 땅바닥으로 짤긋하고 떨어지는 거야. 내 눈에는 칼밖에 안 보여. 얼른 내려가지고 칼을 밖으로 던졌어. 칼을 밖으로 던지고 나니까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 있잖아. 내도 이제 살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칼을 던져도.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을 올려다 보니까 이 거구 내 머리 위에 그 여자 어깨가 있어요. 이 거구가 하고 입이 벌어졌는데 침이 새 나오고 눈은 흰자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거구를 어떻게 건드려요? 애들 무릎 뒤를 탁 치는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뒤로 가가지고 무릎 뒤를 탁 치니까 찰싹하고 자동 무릎이 꿇혀지면서 주저앉더라고. 얼른 눈높이가 맞아서 손을 갖다 올렸어.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불러가라. 그랬더니요 썩은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뒤로 파당 하고 뒤로 넘어지는데 이거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일말의 과장도 없어요. 뒤로 딱 들어선 뒤로 쓰러졌는데 양손 양발이 다 뜨고 머리도 뜨고 등만 땅에 붙어있는데 팽이 돌듯이 도는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풍뎅이 대가리 비틀어놓고 마당쓰러를 하면 그런 거 해보셨어 권사님? 여자가 잔인하게 그런 거 해? 옛날에 장난감 없던 때는 그게 대가리 비틀어놓으면 돌았다고. 세상에 푹 하면서 도는데 입에서 하얀 버금이 바닷개처럼 집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버금을 흘리면서 도는데 30분 넘게 돌아요. 30분. 그 우리 박도사가 나가가지고 동네 마을회관 앞에 가갖고 사람 살리라고 소리치고
난리 나가지고 남녀노소 애들까지 돌멩이 막대기 막 들고 들어와가지고 돌고 있는 거 한 사람도 말이 없어요. 입이 벌어졌지 쳐다만 보고 있어. 이 어마무시한 장면을 아 지금처럼 이게 촬영하는 게 있었으면 찍어놨으면 얼마나 그게 가치가 있을까 생각해.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지만 꿈에도 생각 못했어. 막 이렇게 30분을 돌다가 도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시계추가 쓰듯이 딱 쓰더라고. 버금이 거쳐지고 눈빛이 돌아오고 정상이 된 거야. 정상이 되니까요 그렇게 포악하고 욕자라고 무서운 여자가 없어지고 수줍음 타고 얼굴이 빨개지고 이름이 누구야? 몇 살 먹었어? 어디 살아? 물어보는데 말도 잘 못하고 몰라요 막. 다른 사람한테 이 자매가 몇 살 먹고 어디 살고 물어보는 사이에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경찰서장 출신인데 딸 때문에 폐인이 돼갖고 술로 살아. 술 얻어먹고 다녀. 근데 아버지가 키가 크고 어머니도 크고 남동생 두 쌍도 그 동네 살아. 결혼해서 남동생도 다 키가 커요. 그 집이 안학자손이더라고. 놀랍게도 그 집이 다 교회를 나와. 이 집이 교회를 나오니까 한 집 건너 한 집이 우리 교회에 교폐가 붙었어. 동네 지적 사이에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고 바로 얼마 안 돼갖고 땅 사가지고 조립식으로 한 100평을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누가 강사로 오셨냐면 기독교 성결교단의 군목 출신 목사님인데 이경순 목사님이라고. 혹시 이경순 목사님 아는 사람이나 들어본 사람 손들어봐. 한 분? 한 분이라도 있어 다행이지. 그 이경순 목사님은요 전주 예수병원에서 수술받다 돌아가셨어. 그래서 설교하면 자기 우통을 벗어서 보여줘요. 목에서부터 구리, 터널이 배꼽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자기가 죽어서 의사가 천으로 덮어. 그 사모님이 팍 울어. 그때 자기는 옆에 서서 봐. 자기 부인더러 여보 나 여기 있어 울지 마. 부인은 몰라 못 느껴 영으로 상태. 그 내용을 하면서 터널 같은 것을 통과해서 천국 지옥을 보고 간증하고 뚝섬에서 목회하셨어요. 한마음교회라고.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옛날 분이지만 부흥회도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했어. 이해가 안 되면 저분한테 물어봐. 정말 귀한 분이었어.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했다고. 그 당시에 그때 이제 그 경숙이 자매 귀신 들렸던 여자 가족들이 딱 앉아있고 사람들도 한 200명 앉아있고 진짜 그냥 은혜로 왔어. 그때는 부흥회 한다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개척교회인데 제법 모여서 부흥회를 했다고요. 근데 이경순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야. 설교하다 말고 헤이 미쳤었지. 그 자매를 딱 집어내는 거야. 설교 중에 헤이 미쳤었지.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저 목사님 영빨 있다. 직빵이네 직빵. 왜? 그때는 이 자매가 완전 정상이 돼가지고 주제에 또 시집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바지 씨하고 누가 중매를 해가지고 혼담이 오고 가서 짝이 있더라고. 완전 정상이 됐는데 헤이 미쳤었지. 그러니까 내가 그 목사님 확실히 영빨이 있는 거 맞잖아. 이 동네 이상하네. 근데 예배 끝나자마자 그 아버지가 인사도 안 받고 가버리더라고. 그 어머니도 따라 나가서 인사를 안 받아. 왜 그러지?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와. 두 주간 지나니까 남동생 부부 두 쌍도 안 나와.
두어 달 지나니까 이 잠에도 안 나와. 다시 미쳐버리더라고. 다시 미쳐. 그 옆집 사는 우리 송정숙, 그때 집사였어. 지금 권사님인데. 송집사. 경숙이네. 왜 안 나와? 그때 혀를 이렇게 꼬면서, 목사님 멀었어요? 목사님 멀었어요? 이게 내가 지금도 놀려대고 있지만, 이 말은 알면서 왜 묻냐는 그런 뉘앙스로, 멀었어요? 그래. 아니, 무슨 일 있었어요? 그때요, 목사님들끼리 짜고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딸의 과거를 들춰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할 일 없이 강사한테 미친년, 달친년, 돈년, 막 그래? 왜 사람 소리로 듣냐고. 성령께서 그 시간에 그 종들을 세워서 말씀하신다고 나는 믿어요. 오늘 이 말씀을 왜 주냐고. 이 말씀 안 받으면 난 죽는다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사는데 책임질을 안 해. 목사끼리 짰다는 거야. 다시 미쳐버렸어. 하, 정말 그 아버지 목 매달아 돌아가셨어. 가족이 다 그랬어. 아파.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안 받아들일까? 다 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 말씀은 평생에 안고 살아야 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찾았으면 아멘. 넘기면서 아멘하기 없게요. 가슴에 새기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시작.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시작. 크게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사람의 말로 들으면 집에서 테레 보는 것만 못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 왜 사람 소리로 듣냐고. 제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읍시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저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할까? 왜 나를 이 자리에 불렀을까? 목사님들은 어쩌다 보니까 잡혀온 게 아니고, 김동기 목사 들으라고, 정성일 목사 들으라고, 김호승 목사 들으라고, 이상현 목사는 소리 상관없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제발 책임지라. 이게 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제 물고기 지느러미 이거 비밀도 알아야 돼요. 이건 셋이 예배 때 들려줄든지 말든지 하나님 아시겠고, 내 말씀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려. 자리에서 다 일어서. 다리에서 여러분, 12시만 되면 우리는 길 가든지 집에 있든지, 나는 예배 드리다가도 12시만 되면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싶어. 12시 되면 10분 동안 기도하는 게 지금 여러 나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12시 기도할 사람만 아멘해. 더 크게 아멘. 기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
특히 강남금식 기도원은 구국 기도하는 기도원으로 정말 애국심이 충만한 곳이에요. 저는 그 점에 감동이 돼요. 두 손 들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손 들어, 높이 들어요. 주여 내 손 잡아주소서. 대한민국을 살린 게 기독교예요. 양반 쌍놈 상투 틀고 살던 그 무지한 백성을 고종한테 상소해서 선교사들이 신분 철폐시키고 양반 쌍놈 다 회복시키고 성경 보급하기 위해서 한글 가르치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다 기독교에서 했어요. 민족을 깨웠어.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 이런 배은망덕한 망덕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 민족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